자, 64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좌표평면에서 직선 y는 루트 3x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 자연수 n에 대하여 x축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인 점을 p라고 하자. 자, 그러면 pn이라는 이 좌표는 n,0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려놨던 y는 루트 3x 위의 점 중에서 x좌표가 n분의 1이다. 수식이 주어져 있고 x좌표를 알려줬기 때문에 qn의 좌표는 x좌표는 n분의 1. 그 다음에 식에다 대입하면 여기는 n분의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qn까지는 좌표를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O, P, N, Q, N의 내접원의 중심에서, 내접원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인데요. 내접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AN이다. 이거는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같겠죠. AN은 내접원의 반지름하고 같다 보입니다. 그 다음, 삼각형에서 O, P, N, Q, N에서 외접원의 중심, 이건 조금 독특하죠. 내접원은 여러 번 보았지만, 외접원의 중심에서부터 X축까지의 거리. 이 부분은 계산을 조금 생각을 해서 풀어봐야 될것 같네요. 그러고 나서 ANBN의 어떤 극한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접원 AN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서 O에서부터 PN까지 이 전체를 small p라고 잠시 두고요. O에서 QN까지 이 부분을 small q라고 잠시 두고 PNQN PQ로 주는 김에 이 부분은 R이라고 잠시 두어보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심에서는 이 점의 좌표가 외심이면 꼭지점까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OPN을 수직 이등분하는 형태겠죠.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점은 X좌표는 알 수가 있습니다. 2분의 N이라는 거. 근데 Y좌표를 모르니까 Y좌표를 임시로 일단 K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은 이름이 없으니까 뭐 우리끼리 CN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 K는 음수겠죠? 좌표니까요. 자, 그렇다면 BN은 거리라는 개념을 썼기 때문에 K는 좌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BN은 저기 계산에 의한 K를 구한 다음에 그건 좌표니까 마이너스 K 양수화 시켜주면 우리는 BN을 구할 수가 있을 테고, 이런 형태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N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아는 것들. small p는, OPN이니까, 이건 알고 있는 거죠. 그냥 N이라는 것을, N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피타를 쓰면 구할 수가 있죠. X가 N분의 1. y가 n분의 루트 3 피타 쓰면 o에서부터 qn까지 거리는 n분의 2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을 구해야 되는데, 이 r 부분에 대해서는 거리 공식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n,0과 n분의 1 n분의 루트 3, 이거 가지고 거리 공식을 써보면, 자, r은, 뭐, 루트 바로 갈까요? r은 pnqn인데, x의 차이는 n-m분의 1, 이렇게 되고, y의 차이는 n분의 루트 3만 있네요. 제곱에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n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자, 요거 제곱하면 n제곱분의 1이고 여기는 n제곱분의 3이니까 합쳐서 적어보면 n제곱분의 4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표현을 하고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 될 텐데, 자, 삼각형 O, PN, QN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자, 이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밑변의 길이는 N이라고 쉽게 주어져 있는데 높이도 쉽게 주어져 있습니다. 높이 어디서 구합니까? QN의 Y좌표가 바로 높이잖아요. N분의 루트 3이라고 바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의 1의 밑변부터 할까요? N분의 루트 3 약분하니까 넓이는 2분의 루트 3이다 라고. 자, 삼각형의 넓이를 알고 둘레를 아니까, 아는 건 아니지만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가 있죠. 어떤 공식입니까?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다 이런 형태의 공식에다가 대입을 할 텐데 여기서 내접원의 반지름이 an이죠. 그래서 AN은 자, 넓이가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여기 분모에 있는 2만 두 개는 일단 약분을 해서 하나를 줄이고 갑시다.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 AN만 남기고 둘레를 여기 분모로 보내주면 되겠죠. 루트 3의 아래쪽으로. 자, 그렇다면 루트 3 밑에다가 이제 다 적을 텐데요. PQR 적으면 되겠죠. N N분의 2. 자, R에서 이 부분은 분모를 통분을 한 다음에 그 N제곱 루트 밖으로 해가지고 N을 밖으로 빼겠습니다. 분모를 N을 빼게 되면 이쪽 부분에서는 n4승 마이너스 2n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굳이 빼는 이유는 여기도 분모에 n이 있으니까 여기도 n을 만들어서 분자분모에다가 n을 곱해서 식을 조금은 줄여봅시다. 그냥 조금 쉽게 여기는 n제곱 더하기 2 그 다음 루트에 n4승 마이너스 2n 더하기 4. 자, 그럼 분모 n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루트 3n이다 이렇게. 자, an은 뭐 더 이상 줄어들 만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접원의 반지름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문제는 외접원의 중심인데, 자, 여기서부터 그 pn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같습니다. 이거 왜 같게 나오느냐 그러면 애초에 이 x좌표를 잡기를 2분의 n이라고 잡았기 때문에 뭐 p따로서도 똑같죠. 그래서 이 둘이 길이가 같다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써먹을 수 있는 힌트가 O에서부터 QN까지 이 길이를 써먹어야지 외심의 의미가 있겠죠. 이 주황색이랑 흰색 변 중에 하나가 같아야 되는데 뭐 n,0보다는 아무래도 이 원점이 조금은 좌표 표현이 쉬우니까 우리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라는 형태를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CN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식이 OCN이랑 QNCN이랑 이걸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같으니까 뭐 제곱에도 상관없겠죠. 여기 제곱, 여기 제곱 이렇게. 자, OCN의 제곱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X좌표 2분의 N 제곱하면 4분의 N제곱 그 다음에 K제곱. 우리 K제곱이 필요하죠. 아, K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자 QNCN 요성이랑 QN 둘을 빼게 되면 빼지지도 않지만 n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y 값의 차이는 k 제곱에 아 그냥 k에 k에서 아 빼야 되는 거죠 k에서 n분의 루트 3 제곱 1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네요. 어 전개하면 뭐 좀 없어지겠죠. 첫 번째 괄호부터 전개해 보겠습니다. 4분의 n 제곱 이 둘을 곱하면 2 곱하기 없어지고 마이너스 1 되고요. 더하기 n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k 제곱 마이너스 n분의 2 루트 3k 더하기 n제곱에 3 어, 자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4분의 n제곱 이거 없어지고 k제곱도 없어지고 우리는 원하는 게 k니까 얘만 왼쪽으로 넘기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n분의 2 루트 3 곱하기 k는 자 남는거 이 둘은 합쳐서 적을 수 있겠죠. 요 둘은 같이 합치면 n제곱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남았네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넘어올 거기 때문에 일단 통분해서 적어봐야 되겠습니다. n제곱 그 다음에 4마이너스 n제곱 자리가 없지만 그래도 밑으로 그렇다면 아 열로 갑시다. 그래서 k는 자 원래는 n제곱에 4마이너스 n제곱이 있는데 넘어와서 분모에 2루트 3이 붙고 분자에 n이 붙으니까 한 개는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k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우리는 그 bn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k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bn은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다른 것보다 이 분자 순서를 좀 바꿔 적읍시다. 그렇다면 2루트 3 2루트 3에 곱하기 n 그 다음에 n제곱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an, bn 다 구했네요. 계산하려니까 자리가 적을 수 있겠죠.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에 의해서 여기서부터 할까요? 자 리미트 an, bn은 리미트 루트 3에 n 제곱 더하기 2 n 제곱 마이너스 2 n 더하기 4 곱하기 bn은 2 루트 3 곱하기 n n 제곱에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됩니다. n이랑 루트 3을 약분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분자도 아 여기 하나 실수한 게 있네요. 여기 n4승이죠. n4승 여기도 그럼 잘못 적었네요. 이 2n제곱 여기도 2n제곱 이렇게 적었어야 되는데 여기 제곱 자 그러면 약분하고 나서 보니까 분자 차수가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분모도 여기 2차가 있고 여기 루트에 n 4승이니까 여기도 2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n 제곱에 대해서 개수만 보면 분자에는 1이 있고 자 분모에는 여기 1 여기에 1 해서 2가 있고요.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총 4의 개수를 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바로 리미트 an, bn이 4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외진구하는 게 우리 그 일반적인 데서는
잘못 보던 거니까 과연 이렇게 풀까라는 의구심이 들겠지만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식이 나오게 되겠죠. 외심은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 내심은 자주 등장을 하니까요. 이 부분 이야기죠. 넓이와 내접원의 반지름 둘레 이 관계를 통해서 내접원의 반지름 표현하는 문제는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64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